참 재미있죠. 후스는 스콜라 신학자인데 엘치츠키는 후스를 무조건 따라가지 않은 겁니다. 후스나 위클리프나 다 관주조적 종교개혁자였고 종교개혁 이전이지만 그렇지만 헬츠츠키는 관주조적이지도 않거니와 평화주의자고 국가와 종교의 철저한 분리를 주장한 그런 면에서 이제 시대를 앞서나간 그런 사상가인 거죠. 헬츠츠키는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와 한 포옹, 쉽게 말하면 밀비안 다리 전투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기독교를 수용한 이 312년의 사건을 죽음의 포옹이다. 이 Poisoned Embrace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부터 교회의 타락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 The Net of Faith, 신앙의 그물이라는 곳에서 어떤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면 가두리 장식장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두 마리 고래, 교황과 황제라는 두 마리 고래에 의해서 찢어지고 망가진 그물, 즉 교회라는 심상을 그려줍니다. 이 둘이 교황과 황제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그리고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황 이 둘이 어부 베드로의 순전한 그물망에 엄청나게 크고 많은 구멍이 나도록 찢어 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와 그물 밖에 있는 물고기 사이에 아무런 다른 점이 없어졌다. 자, 이 그물이 없어지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다내 물고기 이렇게 선언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잡아야 내 물고기, 내 물고기인 거죠. 이게 결국은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없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 이전에는 이 교회, 신자들만의 교회가 이루어졌었는데 이 로마 제국의 황제, 그리고 그 뒤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그런 이 황제, 그러니까 정치권의 최고자, 최고 책임자하고 또 교황, 기독교권의 최고 책임자인 교황이 이두 마리 이 고래가 이 교회와 세상을 구분짓는 그물을 다 찢어놔서 그물 안에 있는 고기나 그물 밖에 있는 고기나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없어서 명목상으로는 모든 세상이 다 그리스도의 왕국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자가 거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참 충분히 이해가 할수 있게 말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이책 제목을 신앙의 그물이라고 했고요. 우리는 가두리 양식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헬치츠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국가로부터 그 근본에서부터 분리해야만 이 다시 그물이 기워지고 그물 안에 있는 고기와 그물 안에 들어오지 않은 고기가 구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건 정말 이해도 되고 또 수긍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이 야누스는 이게 관주도적 종교개혁자라는 것을 다시 이렇게 강조합니다. 비록 교회의 새 속성에 대하여 야누스가 공격하였지만 야누스의 기본 사상은 한 국가는 종교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국가와 종교는 하나다. 이것이 바로 그의 교회 개혁의 핵심 요점이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에 국가가 간섭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개혁을 거부했던 타락한 교황청은 황제에 의해 소집된 공의회에 의해서 그 임무 수행을 재촉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관주도적 이 종교 개혁자들은 종교개혁 이전이나 이후나 결국은 국가의 힘을 이용해서 교회를 개혁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헬치츠키는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그리스도교 국가 가운데 이방 세계의 모든 이교 관습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 발견되어도 국가가 그러한 일을 바르게 잡아세우기 위해 개입하는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엘츠 측의 기본 사상이다. 결국 관주도적 종교 개혁과 이런 근원 종교 개혁이 그 이전에도 이렇게 구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던바는 헬츠 측의 사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강압은 종교에 그 있을 자리가 없다라고 그의 사상을 요약합니다. Coercion has no place in religion. 네. 그래서 헬츠 측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리스도교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오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나오게 할수 없다.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도움을 받은 믿음만이 정부 권위라는 힘과 상관없이 굳게 서며 그런 믿음만이 강요 위협 아래에서도 바라는 것을 가져오며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말씀은, 이 주장은 결국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을 다시 연상하게 하죠.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할 때,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자신과 구별해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기 전에는 세상이었고, 믿고 난 후에 이후에도 세상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책망을 받아야 되겠죠? 죄에 대하여 책망받을 이유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죄의 기준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법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님에서 깨닫게 되는 거고, 의에 대하라면 의의 표준이신 예수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 성부께 가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의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 즉 사탄님이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리라. 이 모든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어떤 형태의 강압이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페테르 헬츠스키가 분명하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던바에 의하면 헬츠스키가 무정부주의를 주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처한 타락한 상태 때문에 국가는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 공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공권력은 사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정부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정부에 참여하면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시 페테르 브룩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길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되며 황제가 준 칼과 함께 따라서도 안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카이사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변하지는 않는다. 카이사르도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 칼을 내려놓고 따라야 되는 거고, 카이사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카이사르의 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게 순수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헬츠스키는 그의 평화주의로 인하여서 많은 주목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드먼드 슈바인츠 형제단 역사가는 그 어떠한 것도 더 헬츠스키로 하여금 전쟁보다 분노하고 두려움에 떨도록 자극하는 것이 없었다. 이 전쟁, 예. 이게 이제 전쟁이, 저는 이제 이 수비를 위한 전쟁도 인정하고 군인이 되는 것도 인정하니까 저는 어쨌든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평화주의자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면, 평화주의가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평화주의자 입장에서
분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평화주의자가 반드시 평화주의자가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다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평화주의자들은 열린 평화주의라고 할수 있죠. 자, 헬츠스키는 병사와 살인자는 동의어로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할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무저항이다. 그리고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 무저항, 개인적인 무저항. 예.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어떤 시큐리티 시스템 이런 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이 무저항이 어떤 담이나 이런 것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아니겠죠. 헬츠스키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를 본받는다는 것은 삶에서 최고의 법칙으로서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최고의 율법인 사랑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예를 본받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간다는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는 것이다. 사랑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미를 설명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이 되는 거고, 헬츠츠키의 전체 저작물은 이 확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쳐진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 과격파, 그 타보르파 과격파에 속해 있던 이 사람이 바로 지슈카 장군인데요. 이분은 어릴 때 한쪽 눈을 잃어서 원 아이드 제너럴 얀 지슈카 이렇게 불린다고 그래요. 이분이 후스파 지도자였고 그의 지휘 아래 타보르파는 그가 개발한 격렬한 전복과 살벌한 열정으로 전쟁사에 새로운 장을 써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헬츠츠키는 이런 상황에서 결코 휩쓸리지 않고 평화주의를 꾸준히 주장했는데, 자신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는 자의에 의해서 수행된 전쟁은 사실 무슬림이나 이교도에 의한 전쟁보다 더 사악한데, 엄밀하게 말해서 이러한 전쟁은 그리스도교 윤리에서 벗어난 것이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새로운 율법은 모든 살인을 금하는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살인이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일으킨 전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거나 이교도를 죽이거나 하는 그러한 전쟁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헬츠츠키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재판장에 호소하는 것은 은혜를 저버린 것이며 곧 죄다. 또 그리스도인이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끼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중재이고, 그리고 잘못을 범한 쪽이 행하는 배상이다. 만약에 이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은 겸손히 고난당하며 불의가 이루어지도록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이 교회 안에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권징에 대해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호되게 꾸지람을 받아야 하며 바로 잡아져야 한다. 만일 그가 악한 삶을 계속 고집하면 그 다음으로 그는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 권징은 이 신자들의 교회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계속 남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없게 되는 거죠. 자, 독일의 마르크스주의자 1854년에서 1938년까지 카우츠키는 당대 유럽이 이미 받아들인 3층 신분제도, 3 클래스 시스템, 세 가지 신분제도, The Three Estates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헬츠스키가 비판을 한 부분을 칭송했다고 합니다. 헬츠스키의 저서 세 가지 신분제도는 또 위클리프 자기가 존경하지만 위클리프가 1층 신분으로 귀족, 2층 신분으로 사제, 3층 신분으로 어떤 그 부르주아 같은 사람을 포함한 평민의 차별을 이 세 가지 신분을 인정한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 이 중세의 가정 전제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위클리프의 잘못이다라고
공교라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러한 모든 격차, 모든 신분, 모든 계급을 쓸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급 차이에 기초한 세속 법률은 교회 안에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은 바로 한 신분만 있는, 한 계급만 있는 신분이고, 교회에 있는 모든 직책은 계급이 아니라 사역이고 봉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캐우츠키는 한 가지 계급만 있는 사회는 전쟁 혹은 혁명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캐우츠키가 마르크스주의자인데, 이 마르크스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쟁이나 혁명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는 헬시스키가 가르친 것처럼 국가를 넘어서 비욘드 더 스테이트스 백, 다시 말하면 교회, 즉 하나님의 왕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신분이 교회 안에서 신분이 되고, 교회 안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계급이 되고, 뭐 마치 목사나 힘 있는 성도가 위에 있고 보통 사람은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헬시츠키는 시종일관 분명하게 급진 프로그램을 확립했고, 다른 시기였다면 그의 사상은 교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근간을 공격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즉시 이단으로 재판을 받아서 화형에 처해져야 될 것이었지만, 그러나 타브루파와 양종 성찬파 지배 아래 균형 아래 있던 이 보헤미아에는 이러한 목소리를 위한 공간이 있어서 그가 살아남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체코 형제단이 설립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때는 1457년에서 58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이다. 로키카나의 얀 추종자들이 이 제후르의 그레고리라는 지도자를 만나고 헬치츠키의 가르침을 기초로 삼아서 체코 형제단이라는 결정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헬시스키 본인이 체코 형제단에 직접 참여했는지는 어느 정도 논쟁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시스키는 철저하게 사상가인 거죠. 자신은 어떠한 조직체를 만들어서 국가교회로부터 중차대한 결별을 하는 것을 무척 꺼려했습니다. 결국 헬시스키는 이론을 제공하고 그 이론을 행동으로 옮기니가 바로 제후르의 그레고리입니다. 그래서 1457년에서 58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 어느 날 로키카나 추종자들이 쿤발트라는 프라 서쪽 177km에 있는 이 쿤발트의 새로운 종교 공동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쿤발트는 보헤미아의 통치자인 포데 브라트의 조르지에게 속한 니티스 영지의 외딴 마을이었습니다. 이 공동체 설립의 허가는 로키카나의 얀이 베푼 호의 넘치는 후원에 의해서 성사되게 됩니다. 그러게 로키카나의 얀은 어떻게 계속 도와주다 못 도와주다 이런 입장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으로 자신들의 모임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영어로 번역하면 Brethren of the Laws of Christ.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의 형제단, 그리스도의 율법 형제단, 그 그리스도 율법이 사랑이니까 이렇게 이름을 쳤습니다. 그들 스스로 결정한 이름이고 실천 원리를 담은 목록을 작성했고, 그 실제적 목표는 예언자의 마음을 가진 로키카나에 의해서 이미 드러났고 헬시츠키에서 구체화된 그것이 이 모임으로 그리스도의 율법 형제단으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지도자는 제후르의 그레고리, 그리고 또한 사람은 미하엘이라는 이름의 경건한 사제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어떤 하나의 새로운 교회라고 여기지 않고 중세의 종단처럼 하나의 종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라틴어로 Unitas Fratrum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것이 영어로 번역될 때 Unity of Brethren이고, 예, 특별히 브레드린이라는 말과 브라더스라는 다르냐면, 브라더스는 이게 혈연의 형제나 또 종교적 형제를 다 의미하는 단어가 되지만, 브레드린은 오직 신앙의 형제들만 부르는 말이 됩니다. 이 이름이 세기를 지내오며 지금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책 안에서는 형제단이라는 요 이름, 똑같은 이름을 쓴 것이 거의 한 5, 6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번역에 그들을 특정하는 그런 말을 추가해서 체코 형제단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1461년에 이제 처음 박해를 받게 되는데요. 반종교개혁, 카운터 리포메이션,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이 개신교 종교개혁에 대항하는 종교개혁을 하게 될 때, 요즘은 이제 반종교개 이런 말잘 쓰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종교개혁 물결에 휩쓸리기 이전까지 겪었던 압제의 물결 중첫 번째가 바로 1461년에 나왔는데, 자, 통치자 포데브라트가 황제로 선출되는 욕망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이 정통에 속한, 다시 말해 로마 가톨릭 정통에 속한 거라고 보이려고 하는데, 자기 영토 안에 이 우니타스 프라투럼이 라는 그 이단에게 관용을 베푼다고 사람들한테 고소를 당하니까 이거 그 박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자인 제후르의 그레고리는 왕실에서의 박해가 있으려는 즈음에 풀야해 체류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계획대로 하면 화를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도 형제단이 있는 군발토로 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기로 결정합니다. 참 훌륭하죠. 이런 부분이 훌륭한 것입니다. 집회 장소에서 그들을 연행한 고위 공무원은 말하기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이곳에 모여 있는 너희 모두는 나를 따라와 감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함으로 체코 형제단이 1461년에 군발트에서 축출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제후르의 그레고리는 고문대 위에서 정보를 자백하라는 것을 강요받으며 고문을 당했지만 대적들은 아무런 성과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키카나의 야는 산악의 동굴로 도망해야 될 그의 이전 추종자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로키카나가 가진 교회 고위직 영향력을 사용해 달라는 탄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보낸 편지에 의하면 당신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박해를 우리가 받아야 마땅합니까? 황제에게서 왔지만 이게 로키카나 얀이 그 사이에 있게 되니까 이런 편지를 보낸 거죠. 당신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박해를 우리가 받아야 마땅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제자가 아니었나요? 부패한 교회와의 관련을 맺기를 거부하라는 당신의 말을 우리가 따르지 않았나요? 사법의 힘은 시민법을 깨뜨린 사람을 벌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며 강제력은 반드시 적절한 한계 안에서만 시행되어야 합니다. 박해는 이교도가 다스릴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종교 문제에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정확한 논리죠. 자, 1471년에 사방으로부터 포위 공격을 당하던 형제들은 갑자기 왕이 사망함으로 박해에서 갑자기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자신들이 그전에는 좀 이렇게 아직도 하나의 종단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죠. 원래는 국교의 양종 성찬파 사제에게 성실하게 사역 협조를 구해왔지만 이제는 국가교회로부터 시작된 이번 박해와 그들 자신의 내부 형편 논리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사역 구조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1464년에 레이헤나우에서 종교회의를 해서 완전한 조직을 형성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목회 지도력의 적복성을 찾는 것입니다. 항상 이 새로운 이 어떤 교파가 형성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지도력의 문제가 되죠. 대표단은 초대교회 계승자로부터 적법한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인도, 도마가 복음을 전했다는 인도, 또 동방정교의 그리스, 또 아르메니아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결국 1465년에 종교회에서 스스로 목회자 체계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67년에 루트카에서 이것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해가 체코 형제단이 구분된 별개 조직의 시작된 해로 1447년, 48년 그 겨울이 아니라 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구성원 전체가 재침례를 받고 사역자가 안수를 받으므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북교회인 양종 성찬파 교회와도 관계를 실제로 끊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비공식 형제단 혹은 협회 정도였지만 칠성여전과 유아세례를 계속 해왔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성여전 유아세례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출발에 정식 출발이 1467년에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처음에 3명의 목회자를 선출합니다. 남자 후보 9명을 추천한 후에 그들의 덕과 성품을 각각 기록한 조각 중에서 추첨을 3명을 뽑아서 자기 지도 목회자로 선출합니다. 제후로의 그레고리는 자기가 1641년에 고문당한 이후에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에서 제시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셋이었다고 선언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죠.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바르게 선택하는 추첨을 했다는 확증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 이때 형제단은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중 다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셔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려고 우리 심령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깨닫고 또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지도자를 확고한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며 우리 심령에 기쁨이 가득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 말에 놀라운 일을 이루셨으며 이제 그분 일은 지상에서 이땅 우리나라에서 열매 맺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항상 자신들이 사는 시대는 시대 말인 거예요. 1470년대 시대 말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이 기억에 남을 종교회는 감사 찬양과 함께 끝맺었다 이렇게 기록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새 목회자를 세웠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들을 누군가 사도적 교회에 가서 계승을 그들의 안수를 계승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 계승의 문제가 이만큼 사람들에게 마음에 사로잡히는 그런 문제죠. 형제단은 안수 이후 세 명을 안수한 이후에 그 선출이 주교에 의해서 확증되어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목사고 자신들은 장로 목사 신부고 그 위의 계급인 주교회에서 확증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견단이 왈도파 있는 곳에 가서 그 주교를 방문합니다. 그 주교의 이름은 기록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제단이 왈도파 교회의 기원이 초대교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교회라고 믿었음을 드러냅니다. 이 왈도파는 12세기, 13세기고 이제 이 형제 체코 형제단은 15세기 중후반이고 그들에게 가서 그렇게 역사가 있는 왈도파에게 계승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방식으로 형제단은 사도 계승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일부 신자는 또이 해를 1467년을 신자들의 교회 이상이 시작된 해라고 그렇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왈도파 주교는 형제단이 원하던 역할을 수행해 주었고 이로 인해 두 모임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형제단은 그들보다 오래된 왈도파에 대해서 몇 가지 보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둘 사이에 완전한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에 상당수 왈도파 신자가 체코 형제단에 가입했다고 덤바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그 교회를 이루는 정치 형태는 맨 위에 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 또 신부 이런 목회자 그룹이 집사와 또 교회 봉사를 위해 준비하는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복사. 예. 목회자 그룹은 주교 장로 신부고요. 예. 그리고 평신도 그룹은 집사와 복사. 자, 주교는 보통 시니어라고 어른으로 불렸고요. 이 구성원은 이제 그 평신도 구성원은 주로 세 종류인데 신참자, 숙련자, 완전자라고 불렸다는 거죠. Beginners, Proficients, 그리고 Perfect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자, 각 단계로 진급을 승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진보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실제 생활에서 행동하는 것이 더 이렇게 진보한 것이 드러날 때 이제 승급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마을의 사제관과 주택에 신부님이 거했고 이 건물은 성직자의 숙소 그리고 병자나 연로 환자의 보호시설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작은 공동체가 아니라 상당히 큰 공동체인 거죠. 자, 아까 말했던 권징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을 기초로 매우 엄격한 권징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형제자의 특징이고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교회 훈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구성원은 교회 직원회에서 축출됩니다. 구성원은 아멘으로 승인합니다. 교회 권징 체계 혹은 교회 질서란 책은 권징 규정을 담고 있는데 권징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농로부터 지주까지, 복사부터 감독까지. 그러니까 이 농로도 있고 지주도 있는 거죠.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이지 세상에서의 계급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징의 대상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교도 감독도 권징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거죠. 권징은 가식으로 행해지지 않았을 뿐만 가식으로 행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광포하거나 포악하지 않았다. 또 사도가 제시한 대로 온유한 심령으로 깊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서 파멸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모든 이 권징이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려면 방법도 많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모든 관계에서 이것이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해도 방법이 잘못되면 이 벌을 받는 쪽은 파멸,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가 보다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들이 남긴 기록물에는 이들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법, 형제 사랑의 성격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저서는 공동체가 동의할 때만 저자의 이름과 함께 출간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자가 무명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허영심을 배제하고 그들의 연합된 증언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출판은 인쇄된 페이지 여백을 기민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인쇄기 세대로 많은 주목할 만한 이 체코어 보헤미아어 성서 번역을 출판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출판이 막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었던 거죠. 자, 형제단 행습을 비판하는 한 보헤미아 인문주의자가 그 유명한 데시데리우스 에러스미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 대한 비판을 했을 때, 이때 이제 에러스미스는 종교개혁 초기잖아요. 16세기 체코 형제단의 삶알모로 들어온 통찰력을 에러스미스가 잘 그들을 관찰하고 드러낸 그런 것을 이러한 보고에 대한 답장에 자세하게 에러스미스가 써놓고 있습니다. 이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미스는 죽을 때까지 로마 가톨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의 정신은 개신교와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자신들이 원하는 교사를 스스로 선정하는 것. 그러니까 신부든 주교든 스스로 선정하는 것은 고대 교회의 관습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방식으로 성 니콜라우스, 성 암브로시우스가 선정되었다. 충분히 배우지 못한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선정하는 것은 그들이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 이상으로 경건한 삶을 훌륭하게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에라스무스가 평가해 줍니다.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어떠한 오류도 없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이렇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방식을 일반화하면 좋겠다고 에라스무스도 얘기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가톨릭 교회 교사보다 성서를 더 신뢰하는 것.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러나 이 중세에는 이런 생각이 없었던 것이고, 에라스미스는 정확하게 이것을 짚어줍니다. 어떤 좋은 이유가 있더라도 교부가 도입하는 것을 경멸하는 일은 부적절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과 이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 예수님이 평상복을 입었을 것이지, 뭐 예수님이 무슨 예복을 입고 했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교부들이 거룩한 옷을 입는 거, 그거 부적절하고 여기기 때문에 그거 폐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향된 그런 위치를, 그런 가르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드림으로 큰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이상한 것 아니다.
이 기도가 가톨릭 교회 미사 중 일부분에도 구성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에라스미스는 그들을 변호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교회 축일에 대해 관한 그들의 견해는 히에로니무스의 시대, 제롬의 시대와 같다는 거죠. 로마 가톨릭 축일은 터무니없이 그 수가 많아져서 축제 기간에 보통 사람이 온갖 사악한 행동을 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삶을 살도록 조장하고 그들과 가족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하지 않는 이 체코 형제단이 옳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15세기가 끝나기 전에 이미 심각한 내부 위기로 형제단은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모든 이 운동이 벌어지면 항상 이 분열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전통을 따를 거냐, 새로운 것에 적응할 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분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귀족이나 사업가들이 연대해서 표출한 욕망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수파는 헬시스키가 가르친 것을 신실하게 따르려고 합니다. 좀더 초기 입장에선 이들은 형제단원이 되려면 어떤 세상에서의 칭호, 세상에서의 영광, 세상에서 공무원 직분 등 모든 것을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온건파는 상류층 구성원이 그 특권 중 일부를 유지하도록 양보합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일부는 형제단이 일원에는 경건의 매력을 느끼고 프라하의 루카스 같은 사람이 들어오려고 할때 그들의 세상 직분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렇게 보수파 온건파가 이 안에서도 또 나뉘게 되고 이건 항상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1490년부터 94년까지 수차례 회의를 합니다. 주류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류인데 이 사람들은 사회에 양보하는 것을 옹호합니다. 군인도 받아들일 수 있다. 길드에 속한 사람들에도 회원권을 줄수 있다. 또 맹세를 하는 것, 공무원의 그것도 맹세도 허락할 수 있고 공무원이란 직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허용될 수 있다는 합의안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와서 어떤 하급 공무원, 그런 공무원들이 되는 것을 이제는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형제단이 사회와 문화에 좀더잘 적응되도록 문을 연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과 적용에 있어서 이게 항상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구 형제단은 소수였고 이 회의에서 패배했는데 갱신된 결과로 나타나는 많은 생동감이 몰려옴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결코 살리지 못해서 16세기에 이 소수파는 수가 급감해서 완전히 자리를 감추었다는 거죠. 종교개혁, 즉 개신교 반역이 폭발했을 당시 체코에는 이렇게 일종의 문화에 자신을 맞춘 문화변형교회, 체코 형제단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루터와 칼뱅과 만났을 때 체코 형제단은 고전 개신교가, 다시 말해 루터와 칼뱅 같은 고전 개신교가 교회에서 권징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 것을 비판합니다. 체코 형제단 대표가 거듭해서 비텐베르크를 방문하는 동안 이 문제가 거듭해서 제기가 됩니다. 루터는 자신은 형제단을 형제로 받아들였지만 작센 사람이 이 독일 북부 작센 사람의 거친 성격 때문에 교회 권징이 느슨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양해를 구합니다. 루터는 그들을 왈도파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루터가 처음에는 이 체코 형제들 잘 몰랐었는데 이제 후기로 가면서 자신의 주장과 후스의 주장이 비슷하다는 걸 알고 또 이들의 그 후예들에 대해서 아주 마음을 많이 열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루터는 깨닫는 것하고 그가 직접 행하는 것에 차이가 좀 있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관주도 종교개혁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협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609년 황제 특허장을 얻기까지 인정된 종교단체로 인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강력한 압제를 얻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16세기에도 이미 황금기를 맞이했는데요. 특별히 제1차 슈말칼덴 종교전쟁, 1546년, 47년에 로마 가톨릭과 황제가 한편이 되고 루터교 제후가 한편이 되는 이 전쟁에서 이 체코 형제단은 루터파를 지지함으로써 결국 박해를 받게 되고 그래서 폴란드,
러시아 등지로 피난해서 피난처를 찾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폴란드에 가서 체코 형제단들은 1570년에 산도미어즈 협약을 맺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의 여러 개신교와 체코 형제단이 신앙 고백을 통일하고 서로 설교자와 성례전을 존중하기로 결정한다. 이게 요즘 개신교로 말하면 강단 교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체코 형제단이 폴란드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고 이 산도미어즈는 폴란드 남동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합의의 결과로 루터교, 개혁교, 체코 형제단이 한 가지로 이게 같은 그룹 안에서 종교 자유를 부여를 받았으며 놀라운 통일성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산도미어즈 협약 1570년이다. 예. 자, 그래서 체코 형제단의 황금기를 얻게 되는데 1500년대 후반에 고국에서 순탄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1618년 5월 28일에 프라하의 인간 투척 사건, defenestration, 이 단어가 창밖으로 무엇을 던지는 행위인데요. 창밖으로 물건이든 사람을 던지는 것을 defenestration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프라하의 인간 투척 사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보헤미아 개신교 신자가 황제가 보낸 특사 두 명을 창밖으로 내던진 사건입니다. 창밖으로 내던졌으니까 뭐 죽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거창한 사건입니까? 이것이 바로 1618년에서 48년까지 30년 전쟁을 촉발한 사건이 됩니다. 체코 형제단 지도자가 이 사건으로 일어난 군가 차원의 반란에 연루된 것을 기화로 전쟁에서 이긴 제국 군대에 의해서 많은 형제단 지도자가 처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7세기 초반에 이 30년 전쟁 사이에 체코 형제단의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단이 있는 이들은 폴란드, 헝가리로 이주하고 나머지는 로마 가톨릭 신자로 강제 개종을 견뎌내면서 고국에 살면서 가정에서 믿음을 지킵니다. 강제 개종, 참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 이때 이제 이 시기의 지도자로 나온 사람이 얀 아모스 코멘스키인데요. 이 수십 년 암흑기의 형제단을 상징합니다. 교육자, 성직자, 박식한 학자로 정식으로 안수받은 마지막 감독입니다. 형제의 정신과 실제를 그 인격 안에서 영숙화한 또 형제의 역사와 천재성에 대한 풍부한 저술을 통해서 형제의 불꽃이 계속 살아나도록 분투한 사람이 얀 아모스 코멘스키입니다. 이 사람의 감독직이 그의 사위인 페테르 야블로스키에게 이어지고 다시 또 감독직이 페테르 야블로스키의 아들인 다니엘 에른스트 야블로스키에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 다니엘 에른스트 야블론스키는 브란덴부르크 궁정 목사로서 진젠도르프 백작에게 안수합니다. 그래서 체코 형제단의 지도력 계통이 갱신 모라비아 교회를 통하여 근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갱신 모라비아 교회, 우리가 소위 모라비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1749년 영국 국회로부터 고대 개신교 감독교회라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교회사의 정말 신선한 그런 물주게 됐고 결국 체코 형제단의 그 뿌리가 모라비아 교회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진젠도르프가 카운트 진젠도르프가 모라비안 교도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갱신 모라비아 교도가 어떻게 출현하냐면 보헤미아의 소수 농부와 장인이 숨겨진 씨로서 종교개혁이 가한 혹독한 지배 아래 조상이 물려준 신앙기억을 보존합니다. 이들이 바로 체코 형제단의 이제 남은 사람들이고요. 이 영감받은 작은 모임이 1722년에 진젠도르프 백작의 상 루사티안 영지에서 피난처와 종교 자유를 구하기 위해서 인근 독일 국경을 넘어서 진젠도르프 백작에게 가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그 공동체를 헤른후트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바로 보호경계, 주님의 보호경계라는 그런 제목이고요. 여기에서 모라비아 형제단이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코 형제단이 이제 모라비아 형제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도 역시 유니티 오브 브레드린이라는 말을 쓰는데 체코 형제단의 옛 신앙 혈통과 또이 프랑케의 이
경건주의에서 온 역동하는 부흥 정신이 결합해서 결국 체코 형제단이 모라비아 형제단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은 똑같이 그냥 유니티 오브 브레드린을 하지만 앞에 것은 체코 형제단, 뒤에 것은 모라비아 형제단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18세기 말에 이르러 그 조상 땅에서 사멸할 것 같았던 그 운동이 여러 모라비아 선교사에 의해서 다시 그 땅에 심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헤미아에서 출발했지만 이 독일을 거쳐서 이 그 이제 구성원들이 모라비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모라비아 교단으로 그렇게 모라비안 신자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어져서 오늘날 거의 모든 체코 기독교 교단 성도는 자신들을 체코 형제단이 물려준 믿음을 상속한 자로 생각한다라고 엄바가 이 체코 형제단의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오늘 공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페테르 헬체츠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페테르 헬체츠키가 세우는 그 사상이 이 체코 형제단과 모라비아 형제단으로 모아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내려온다는 이 신자들의 교회의 이 어떤 전통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아직도 중세 그 종교개혁 이전이고요. 이제 다음 부분이 바로 스위스 형제단으로 넘어가는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